장어. 이게 무슨 반전이에요, 우리. 아니, 얘한테 반전이 있나 봐요. 아니, 조사를 하시는 확실히 조사를 하셨어야죠. 네, 어떤 반전이 있나요? 제가 반전 말씀드릴게요. 네. 뭐 스테미나의 대표 주자 장어 뭐 지금 그렇죠. 모르시는 분 없는 우리가 이제 호흡기도 좋아하고 그다음 비뇨생식기도 강화시키는 스테미나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근데 여기서 반전은 뭐냐면 네. 우리가 이제 이 남자들한테 좋다 네.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. 이제 영양도 풍부하고 생긴 모습도 좀 그래서 다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이승엽 선수가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남자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. 네. 즉 남성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여성에게도 좋다. 예, 그게 반전입니다. 네.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떤 식품이건 좀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네, 장어의 경우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하시게 되면 설사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이 드셨을 경우에 우리가 지방과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장어에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일일 권장량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57%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72%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양을 좀 조율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죽고 싶지 않을 때 장어를 계속 투입해야 되겠다. 여자한테도 좋다는 네. 거 알 수 있었어요. 자, 장어에 이어서 다음 보양식은 뭘까요? 석류. 이건 여자한테 좋잖아요. 맞아요.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면 네. 석류는 여자를 위한 최고의 그렇죠.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그게 또 반전 아닐까요? 네. 남자에게 좋고. 석류 역시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. 다 지금 여성의 과일이라고 그 여성 호르몬 생각해서 네, 말씀하신 대로 여성 호르몬 유사 물질이기 때문에 꼭 여성만 먹기 아니라 남성에게도 좋게 돼 있고요. 그래요? 실제 연구 결과 보면은 전립성 안이라든지 남성 질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졌기 때문에 꼭 여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드셔도 괜찮습니다. 전립선 암에 도움이 될 수 있다. 남녀노소가 네. 다 좋아하는구나. 다. 좋네요. 네네, 네, 진짜로. 자, 다음 마지막 보양식의 반전. 홍삼. 홍삼. 홍삼이네요. 홍삼의 반전? 어떤 자, 반전이 있나요? 홍삼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저 홍삼하고 인삼하고 다른 건 다 아시죠? 네. 예. 네. 홍삼하고 인삼하고 효능하고 부작용은 어떨까요? 같을까요? 다를까요? 달라요. 답을 빨리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. 아니 그게 솔직히 그게 뭐가 어렵다고 빨리 아니 다르다고 했는데 다르죠.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맞췄나 봐요. 네. 자, 많은 분들이 네.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. 인삼의 부작용은 다 알고 계세요. 인삼 먹으면 몸에 열 많아지고 열 맞아요. 많아서 안 먹으면 먹으면 안 된다. 다 알고 계신데 예.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홍삼은 그래서 가공을 해서 그 부작용을 없앴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셔요. 네.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네. 실제로 그 소비자 보호원의 홍삼 부작용으로 올라온 건도 굉장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로 밝혀진 것에서 홍삼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 장면이 얼굴이 빨개지는 것, 안면 홍조라든지 가슴이 갑자기 뛴다든지 숨이 가빠지고 또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열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홍삼 역시 우리 호박인데 호박에다 줄 쭉쭉쭉 긋는다고 수박 돼요? 안 되죠. 호박이죠. 네. 마찬가지입니다. 홍삼도 인삼이에요. 인삼. 네. 인삼을 갖다가 홍삼으로 만든 거고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효능도 없어진 거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홍삼 당연히 부작용이 있고요.